어디 청도 안 하고 예. 한번 찾아, 제가 취직이, 그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. 그래, 이제 원대 그걸 해가, 그 교수님한테 좀 부탁하러 갔어요. 그래, 가서 교수님을 만나보니까 얼굴이 바싹 말라가지고, 예? 뭐, 그전에는 안 아, 말랐는데, 퉁퉁하게 좋았지, 건강했는데. 한옥학교 구들방에 잘 때는 얼굴이 좋았다, 그지? 예. 제가 그 학교 배우고 할 때는 좋았는데, 그 하고 나서, 그 학교 사정이 있어가지고, 그 교육을 안 하고, 몇달 이제 부산 집에 가 계셨어요. 집에. 예. 그 보일러방이겠구만, 집에는. 그렇겠죠. 보일러방에 가 있었는데, 일체 고기는, 일체 비린내가 나고, 하여튼 못 먹겠더래요.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라. 병이 단병이 아니고, 그리고 구역질 나고 막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, 네, 그랬는데, 그러다 보니까, 그럼 살이, 한달 사이에 막 살이 쏙 빠졌는 거야. 그래갖고, 이제, 청도 학교에서 다시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오셨어요. 제가 갔을 때는. 오셔가지고, 그래, 이제 거기서 숙식을 했는데, 제가 찾아갔을 때는 조금 후유증이 좀 있었어요. 아픈 게 있었는데, 지금은 이제 또 깨끗하게 그 구들방에 그릇이 자니까 구들방에서 숙식을 하니까 구들방에서 자고 숙식을 하니까는 그래 좋더래요. 정상적으로 돌아왔고, 예, 꼭 이제 한옥학교에서 휴강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몇 개로 있으니까 그래 병이 입맛도 났어요. 없어가지고 얼굴이 빠졌다. 예, 터전 그래 체질이네. 그것도 그래 저 무은 선생님이 지인 집에 내가 구들났어, 그게.